자, 그래서 잊었겠지만 동명사 내신적 중 실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자, 그래서 동명사 빠르게 뭘 배웠냐? 그리고 동명사를 여러분들이 한두 번 배운 건 아닌데요. 이세 번째 그러니까 그래머타파 1에서도 동명사 다뤘고요. 그래머타파 2에서도 동명사 다뤘고요. 지금 그래머타파 3에서 동명사 다뤘는데 1, 2에서 다뤘던 것들은 빼고 3에서 새롭게 얘기한 거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뭐 쓰임은 명사처럼 쓰인 나만 길어봤자 이시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새로 배웠어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그래서 이거 좀 자세히 보면 I'm upset at his breaking the rule.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얘가 없으면 나는 규칙을 어기는데 화를 낸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여기에 breaking이라는 이게 둘중 뭐냐라고 여러분들 질문하면 당연히 동명사라는 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동명사 앞에다가 his를 집어넣었더니 다른 사람이 규칙을 어기는 데는 화를 안 내지만 그가 이게 해석상 그가 규칙 어기는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해석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고 원칙상 소유격을 쓰지만 목적격으로 써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히스를 그 결국에 정리하면 히스를 써도 되고 힘을 써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그래머타파 3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는 거는 여러분도 그래머타파 1, 2에서 계속 했던 내용입니다. Jacob doesn't mind spending money에서 Jacob은 돈 쓰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누가 돈 쓰는 걸 신경 쓰지 않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겠죠. Jacob 자신이 돈 쓰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굳이 his를 안 넣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구분은 이게 ing 나올 때마다 내가 1번이냐 2번이냐 물었던 거 뭐뭐 하는인지 뭐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고요. 현재 분사면 형용사처럼 사용된다는 얘기고 동명사면 안만 길어봤자 is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1, 2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맨날 원투에서 계속 다뤘던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like라는 박스가 있고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want라는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enjoy라는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try라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는 전부 다 무슨어로서 목적어로서 얘는 뭐가 와도 상관없어. Like, love, hate, continue 같은 start, begin 있고 그다음에 want to do, plan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그래서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 무엇을 결정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목적으로서 to do만 좋아한다. enjoy, finish, keep 이렇게 ing만 목적으로 그다음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계속 다뤘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try만 있었던 게, 여기에 이제 제가 try 하면 맨날 얘들만 얘기했는데, 거기에 regret까지 넣어서, regret의 뜻이 후회하다. 그래서, 여기에 ing가 오면 과거에 뭐뭐 했었던 것을 후회한다가 되고요. regret to do 하면 미래에 뭐뭐 하게 되는데,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관용 표현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거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라는 거 배웠어요.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on doing이나 upon doing이고요. 얘가 이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법하고 연결되느냐면요. 얘가 접속사라고 하는 문법과 연결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on arriving in Me, I called her.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On arriving in Gumi, I called her. 하면 해석이 뭡니까? 하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접속사라는 문법하고 뭐가 연결되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On arriving in Gumi 대신에 쓸수 있는 게 as soon as I 쳐봤으니까 I arrived in Gumi, I called her 하고 똑같다.
그래서 as soon as가 뒤에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얘를 보고 뭐의 덩어리다? 접속사의 덩어리고 as soon as 주어 동사 하면 누가 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외워야 할 수고입니다. BBG doing, BBG doing. 그 다음에 spend a doing도 나오나? spend a doing도 나오네요. 그래서 BBG doing 하면 doing 하느라 바쁘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spend a 뭐, 그 다음에 on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spend a on do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a를 여기에 뭐 이거 spend a doing 설명할 때 a가 목적, spend의 목적어인데 여기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 같은 이런 단어가 언더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I spend my free time on listening to music 이런 식으로 나는 자유 시간을 뭐 하는데 소비한다, 음악 듣는데 소비한다 이런 식으로 spend a doing 얘기했고요. 수고 쪽으로 쭉 가보면 cannot help doing 있네요. cannot help doing. cannot help doing은 뭐 doing 할 수밖에 없다, 딴 거를 할 수가 없다, doing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cannot help doing은 같은 표현이 조심해야 될 게 cannot but do라고 했어. cannot but do. cannot help는 doing이 와줘야 되고요. cannot but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서 뭐 요것도 이제 뭐 간단한 표현을 만들어서 수고를 익히는 게 좋다 했고요. 난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 이런 식으로. I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난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라는 수고라 했었습니다. 또 수고 보면은 뭐 feel like doing. feel like doing은 얘네도 교과서에 나왔네요. feel like doing 설명할 때 내가 뭐랑 뜻이 같다라고 얘기했냐면 want to do 하고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feel like doing, want to do. 뭐 하고 싶다. 그럼 want to do랑 뭐 feel like doing, want to do. 그러면 이어가 보면 would like to do 하고도 같겠네요. would like to do, want to do, feel like doing 전부 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인데 feel like는 형태상 뒤에 동사가 ing 형태가 와야 되는 거고 want는 뒤에 to도 오겠죠. would like도 뒤에 to도가 오겠다. 그 다음에 또 수고 가보면 look forward to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랬어요. look forward to doing 해서 뭐뭐 하는 것을 뭐 학수고대하다 엄청 기대 표현 대화 파트에서 look forward to가 나오면 기대 표현이라 합니다.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뭐 현재 진행형으로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해서 난 너랑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같은 표현은 I cannot wait to meet you라 했습니다. I can't wait to meet you. 너를 만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라는 표현. 기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니까 be used 요구하고 같이 지워버리면 안 되겠네. 요구하고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거든요. Look forward to doing, be used to doing. 전부 다 to를 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다. 그래서 동사가 뒤에 오고 싶을 때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적합한 동사의 형태인 동명사 형태가 와줘야 된다. 했고요. Be used to doing은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라고 그랬고요. 근데 이놈이 또 뭐가 있냐. Use to 뒤에 요 부분까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use to 뒤에 이번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use to do 하면 이건 또 뭔 소리였습니까? 그렇죠. 이거 조동사라는 파트에서 했던 거야. 과거에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use to라는 조동사도 존재한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모두에게 했었냐면요. 뭐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뭐 맨날 얘기하는 거. wind, is, used, 그럼 be used to 했어. 그럼 be used to 뒤에는 doing이지. 이러면 안 되는 경우도 이번에. wind is used to make electricity. making이 아니고 make electricity.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뜻이다? 바람이 뭐 된다?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하여?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이거는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use가 사용하다인데 바람이 사용을 합니까? 사용을 당합니까? 사용을 당하는 거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바람이 사용되는 의도 그렇습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습니까? in order to make electricity 그러니까 be used to doing이 돼야 될 때도 있고 be used to do가 돼야 될 때도 있는데 be used to doing은
be used to doing은 이 녀석이 무슨 뜻일 때요? 익숙해진 이라는 뜻, 요걸 합쳐서 익숙해진다 라는 뜻일 때 그때 전치사의 to고요. 그러니까 뒤에는 ing가 오고 이거는 똑같이 be used to 까지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익숙해진다, 바람이 익숙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때 used라는 녀석이 익숙해진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머리가 좀 복잡해진다 라고 얘기했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have trouble doing, BBD doing, spend day doing 하고 같이 외워야 할 것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입니다. have trouble doing. 그 다음에, it is no use.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속담, 뭐 엎질러준 물이다라는 이런 속담을 외우라 했어요. it i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it is no use crying 하면은 울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doing 같은 것도 외워주고 그러면 there is no doing은 가능성이 없는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그대로 해석하면 doing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doing 하는 건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우리말스럽게 해석되는 뭐 there is no 뭐 그런 일은 불가능 there is no flying pigs 뭐 이런 것도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 넣어서 뭐 돼지가 하늘을 나는 건 불가능해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There is no pigs flying 이러면 되겠네요. There is no pigs flying. 하늘을 나는 돼지는 불가능해. 그 다음에 keep a from doing 이라는 표현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keep a from doing 이것도 고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keep a from doing 하면 A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라는 뜻입니다. A가 뭐 하지 못하게 막는다. keep A from doing 인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 이때 뭐 설명했냐 from이 없어져서 keep A doing 하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keep A doing은 A가 계속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from이 들어가는 거하고 from이 없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뜻이 돼버립니다. keep A from doing은 못하게 막는 거고요. keep A doing은 계속 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내용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정반대로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에서 keep a from doing과 keep a doing은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 문제 내기 좋죠. from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래머 타파트 3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동명사 파트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은 뭐 쭉 문제 풀이니까, 뭐,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 안에 주어진 말의 형태를 알맞게 골라라. 이과의 제목을 보고, 그쵸. 이러고 휙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과의 제목을 보고, 이러고 휙 집어가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없다 그랬습니다. 자, opening your heart first is important to many friends. 뭐 답은 맞겠네요. 어떤 의미가 전달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 어떻다? 중요하다. 오케이, 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면 뭐 적당하고 의도를 나타내는 뭐 하는 의도, 마음을 먼저 여는 의도를 in order to have many friends 오, 여기는 to 부정사 처리했고 여기는 동명사에 되고요. 만약에 선택지에 모두 있으면 답이 될 수 있다. to 오픈이 있다면 복수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동명사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동명사 주어도 가능하고 to 부정사의 명사형법도 주어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쵸?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형태는? It is important opening your heart first to have many friends. 이 형태를 더 좋아하겠고 방금 했던 그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진주어, 공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그동안 배웠던 문법들을 다 연결시키고 이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어휘라 했어, 어휘. 단어의 양이 게임이 안 됩니다. 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단어의 양이 게임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중학교 때 어떤 뭐, 그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쳐봐서 알겠지만,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뭐, 영어를 파트를 나눈다. 뭐, 듣기, 뭐, 말하기, 뭐, 읽기, 읽기, 독해, 뭐, 같은 거고. 독해, 그 다음에 문법, 이런 파트로 나눈다면,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는 어딥니까? 독해, 듣기. 듣기 어렵습니까? 듣기는. 듣기가 어려워요? 예. 네. 뭐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문법 파트 때문에 제일 뭐, 뭐, 변별력이. 여러분들 뭐, 보니까 이번에 뭐, 교과서 외 지문도 냈는 것 같던데? 학습지 겁니까? 예. 너는, 니들은 교과서 외 거 나왔어? 학습지의 거? 교과서 외라고 볼 수 없겠네.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시험 대비를 수업을 해봐서 알지만, 뭐, 이번 과의 주요 대화 파트에 중요한 건 몇 가지, 두 가지 뭐, 정도의 두세 가지 얘기하고, 또 문법도 이번 과의 중요한 뭐 주요 문법 두세 가지 얘기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문법 문제 같은 것들도 보면, 그 범위 안에 거, 뭐, 이번에 뭐, 이번 과에서 뭐, 현재 완료 시제랑 뭐, 수동태랑 뭐, 분사구문이 뭐 이런 거 배웠다 그러면 문법도 그 범위 안에서 출제되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가 없어진다? 문법의 범위가 따로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문법 범위가 사라져요. 왜 문법 문제의 범위가 사라지느냐? 다 배웠으니까, 중학교 때. 거의 다 배웠으니까. 90% 이상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뭐 설명하다가 이거는 뭐 가정법 과거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시간이 없으면 이건 가정법 과거다 막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에 관련된 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건 도치된 문장이야 이러면 뭐 부정어의 도치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의 범위가 사라지고 어떤 문법이든 한꺼번에 시험 문제 뭐 이거는 그러니까 문법 문제 나오는 거에 유형을 보면요. 문법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 예정이냐면 다음 중 뭐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해서 1, 2, 3, 4, 5 중에 고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음 중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해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거 골라야 되는 거. 선생님이 뭐 내가 선생님이 만드는 거 보면 뭐 위치가 맞냐 아니면 what이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잖아 제가 만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법 문제를 낸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번호 붙여 있는 1번부터 5번마다의 문법이 다 달라요. 이거는 이게 정답이 되는 이유는 이 자리는 접속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관계대명사를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냐 접속사가 올 자리냐 물어봤는데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올 자리네. 이 자리는 접속사 올 자리네. 때문에 답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의 범위가 따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점은 독해의 난이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독해의 난이도가 지금은 중학교 때 독해는 그냥 읽으면 읽고 뭐만 해도 해석만 해도 어느 정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내가 분명히 읽고 무슨 해석도 됐어. 해석도 됐는데 근데 결국 독해 문제에서 틀려버립니다. 해석은 됐는데 전체 내용이 뭐가 안 됐다? 이해가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하고 독해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뭐 그런 것 유형으로는 뭐 이거 독해 난이도가 뭐 독해 문제는 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문장 삽입, 그다음에 글의 순서, 뭐 글을 조각조각 내놓고 이게 A, B, C, D이냐, 뭐 B, C, D, E, F냐 뭐 이런 식으로 낸다든지, 그다음에 무관한 문장 찾기 뭐 이런 거.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어. 그럼 1, 2, 3, 4, 5 중에서 이게 전체 글이랑 상관없는 그 문장은 뭐냐? 무관한 문장 찾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유형으로 뭐 간단한 거는 뭐 주제 찾기라든지, 뭐 제목 찾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독해라고 하는 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이제 그래머타 책을 다 끝내게 되면 까만색 모의고사 교재 몇 년간 모았는 것들 가지고 고일 것들 선행을 하게 될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제 까만색 책을 보면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챕터 1 해가지고 주제 찾기,
챕터 2 해갖고 제목 찾기, 챕터 3 해갖고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러니까 그 챕터 안에 몇 년간 모의고사에서 그동안 출제됐는 것 중에서 주제 찾기 문제가 쫙 나오고 그 챕터 끝나고 나면 뭐 어법성 판단하기, 문법적으로 뭐 올바른 거 골라라 라는 문제 쫙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대비를 할 때 어떤 전략도 필요하냐면요, 문제 유형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제 찾기다, 그럼 주제 찾기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어떤 요령 같은 것들도 익혀야 됩니다. 뭐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도 구경도 시켜드렸지만 지문의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뭐 문제마다 좀 뭐 난이도마다 물론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1분 30초 정도 이내로 각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좀 뭐 난이도가 높고 긴 건 뭐 2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또 뭐 19번 문제처럼 뭐 편지 글인데 뭐 편지 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19번이나 18번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편지 쓴 의도가 뭐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뭐 짧게 짧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딱 문제를 딱 보면 아 이건 무슨 유형의 문제다, 나는 이 유형의 문제에 자신이 있다, 또는 뭐 나는 이 유형의 문제는 좀 어렵다 하면, 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가 좀 자신이 없어 하는 걸 유형의 문제를 먼저 풀고, 뭐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좀 자신이 없는 유형의 문제는 나중에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를 뭐 먼저 푼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일단 버리는 문제 몇 문제는 있다, 내가 뭐 이 유형의 문제는 항상 몇 문제 틀리더라, 그러면 몇 문제 틀리는 거에다 시간을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신 점수를 높게 따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좀 자신 있는 유형의 문제를 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내가 자신이 없는 유형의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좀 전략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건 무슨 뭐 이 무관한 문장 찾기다, 이거 뭐 어법성 판단이다, 이거 뭐 알맞은 어휘 고르기다, 빈칸 채우기다, 이런 것들. 빈칸 채우기가, 그러니까 그 유행이 자꾸 조금씩 바뀌는데요, 뭐 어떤 때는 뭐 한 2년 3년 동안은 빈칸 채우기 유형의 문제가 엄청 어려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법성 판단은 뭐 어려울 때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알맞은 어휘 고르기가 좀 어려운 유행을 탈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3-4년 동안은 전통적으로 항상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건 빈칸 채우기예요. 전통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것도 빈칸 채우기. 뭐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막 내가 이 문제에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해서 많이 틀리는 거는 뭐 글의 순서 배열이라든지 배열 유형이라든지,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은 뭐 문장 배열, 문장 삽입,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는 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각 유형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전략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어휘는 뭐와 같냐 하면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의 시기 때 제일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영어 공부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 단어 암기. 클래스 카드에 고등부 뭐 자율 거기에 여러분 다 등록돼 있죠. 숙제를 내야지 뭐 알아서 하라 그러면 절대 할 리가 없을 테니까 이제부터 숙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마찬가지 My dream once was becoming a fashion designer가 되겠죠. 그래서 한때 나의 꿈은 이런 뜻이죠. 이 once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뭐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한때 내 꿈은 이런 뜻이요. 한때란 말이 들어가니까 문장 전체의 시제도 뭐가 어울려? 과거가 어울린 거죠. 그래서 한때 내 꿈은 패션 디자이너 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 6번 보기에 to become이 있다면 마찬가지 선택 가능하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 주어.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어주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경우라든지 동명사가 동명사 주어라 동명사 보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뭐 묻고 따질 거 없이 전부 다 뭐로 치환이 가능하다. 투 부정사의 명사정용법으로 치환이 가능하다. 뭐일 때는 신경 써야 되죠? 무슨 어로 사용될 때? 그렇죠. 목적어로 사용될 때는 얘가 뭘 좋아하는 애인지, 얘가 고기 좋아하는 애인지, 채소 좋아하는 애인지, 뭘 먹어도 상관없는 골고루 잘 먹는 녀석인지, 뭐 고기 먹었을 때 성격이나 성질이, 기분이나 또는 채소 먹었을 때 기분이 달라지는 놈인지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겠죠. 대화의 빈칸에 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뭐 이거 뭐 묻게요.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취미 묻기죠. 그쵸? 너 뭐 하는 거 좋아해? 너의 자유시간에. What is your hobby? 하고 같은 뜻이죠. 그랬더니 뭐 딱 보이네요. 그쵸? 의도가 뭘 보는 순간? Enjoy를 보는 순간. I enjoy taking a walk with my dog. 나는 뭐 하는 것을 즐긴다. 나의 개와 함께 하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번에는 자 1번 여기 위에 나왔던 0이라고 0이 문제에는 뭐가 없었냐 to open 일부러 선택지에 없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도 to become 없었죠. 근데 여기는 to take가 있는데 얘 선택할 수 없죠.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똑같은 표현을 like를 써서 대답했다면 복수 정답이 될 수 있겠죠. like는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상관없고 전달되는 의미도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로 사용된 경우다?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고 enjoy 때문에 복수 정답은 불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es he look sad? 그렇죠? 그래서 뭐 묻기 슬픈 표정인 이유 묻는 거죠. 왜 슬퍼 보이냐 했습니다. 그래서 he's worried about not being healthy. 그렇죠. being healthy. 그래서 그는 왜 슬퍼 보이냐 했더니 그는 뭐에 대해서 건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자, 4번에 들어있는 어떤 제목을 다 해보면 일단 about이 뭐니까? 전치사니까 동사가 전치사 목적어 세우고 싶으면 ing 형태의 동명사만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한 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doing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doing 된다. 그래서 그걸 문법적으로 하면 동명사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동명사를 부정하고 싶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안 하는 것 하고 싶으면 doing에다 안 넣으면 not doing 한다라는 걸 같이 해서 not being healthy가 정답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not being healthy가 하는 일은 땡 무슨 어? 목적어죠. 그 중에서도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빼박 뭐 to do에 not 넣으면 뭡니까? 그래서 여긴 not to be가 있죠. not to be가 있지만 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선 적합하지가 않은 형태니까 답이 될 수가 없다. not being healthy. 오케이. 그래서 1, 2, 3, 4 문제의 유형이 같았습니다. 근데 1번과 2번은 주어와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명사용법도 가능했지만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enjoy라서 하나밖에 안 됐고요. 전치사라서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 놓고 뭐 여기 선택지를 보는 순간 느낌이 빡 옵니다. 그쵸? 그쵸? 뭐 like도 있고 started도 있고 began 있고 loved도 있고 finished도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상자 밖에 있는 애 누구야? 그렇죠. 이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도 얘일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Hopper finished breathing the cool mountain air. 됩니까? 네. 얘기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they finished to look for some information about stars는 안 되죠. 그러니까 finish 같은 경우에는 여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못 들어가. 그 이유는? 그쵸. 지금 목적으로서 지금 동사의 형태가 위에 거는 동명사죠. 그쵸? 이게 진짜 동명사고 목적어가 맞는지는 어떻게 증명할 건데? 얘가 이 부분이 breathing이 동명사이며 목적어란 걸 증명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뭐 하면 돼요? 해석하면 되는 거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finish 넣으면 Harper가 뭐 했다? Harper란 사람이 뭐 하는 것을
그래서 무엇을 시원한 산바람을 산공기 숨 쉬는 것을 그만했다. 뭐 뜻은 뭐 이상하지만 문법적인 문제니까 됐습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지금 뭐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목적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마무리했는데 breathing the cool mountain air 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ing형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두 번째는 여기에 finish를 넣고 싶으면 그들이 마무리했는데 뭐 하는 것을 몇 가지 정보 찾는 것을 마무리했죠. 뭐에 대한? 별에 대한 정보 찾기를 뭐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달됐는데 이번에는 이 녀석이 안 되는 거죠. 이 녀석이 목적어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마찬가지. 해석해보면 되고요. 끊어있게 해보면 되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니? 라는 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와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목적으로서 to 부정사가 안되고 나머지는 like, love, start, begin 여기 빠져있어서 섭섭하네 continue하고 hate가 있겠죠. 얘들이 있어도 얘들도 다 둘 다 와도 상관없는 것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번 문제는 결국 정리하면 문법 제목을 붙이면 뭡니까? 목적으로서 동명사를 가지는 동사와 to 부정사를 가지는 녀석 뭐 그것들입니다. 목적으로서의 동사의 형태. 자, 제가 전에 뭐 몇 번 얘기한 적 있어. 고등학교 때 특히 이 문법 범위 뭐 사라진다 했고 그리고 또 어법성 판단이랍니다. 이걸 보고 어법성 어법적으로 맞는지 문법적으로 맞는지 판단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라고요?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가 이 꼬라지가 맞냐 저 꼬라지가 맞냐 됐습니까? 여기 ing 올자리냐 to do 올자리냐 뭐가 와도 상관없냐 pp 올자리냐 과거형 올자리냐 does 들어가 있는 형태가 맞냐 됐습니까? 그게 제일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문법 문제는 고등학교 때 많이는 안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배점은 3점 4점씩이죠 됐습니까?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서는 수능에서는 3점짜리 문제고요. 내신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랑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 이렇게 문장 쓰고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나오면 배점은 뭐 5점, 6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동명사 파트도 동사의 형태가 이 형태가 왜 맞는지가 이 문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둬야 할 문법 파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 나오네요. 동사 알맞은 형태 하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앞에 뭐가 보이냐면 remember가 보이니까 결국은 얘는 단순한 문법 플러스 어떤 능력이 더 있어야 되겠어? 그렇죠. 해석 능력이 있어야지 알맞은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remember bring a plastic bag for shopping. plastic bag이 뭐예요? 그렇죠. 플라스틱 봉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비닐봉투. 됐습니까? 비닐봉투를 영어로 plastic bag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해석 결국은 이제 해석해 보면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제 remember로 시작했으니까 문장의 종류는 그러니까 뭔가를 당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위해서 무엇 챙겨가는 거 비닐봉투 챙겨가는 것을 명심해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bring의 형태는 당연히 to bring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to bring이 되냐고 묻는다면 왜 그래요? 그렇죠. 앞으로 해야 할 일 여기서부터 여기에 to를 넣어서 to br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should I bring? What should I remember? 라고 묻겠죠.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쇼핑하기 위해서 비닐봉투 챙겨가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거를 명심하고 있어라는 얘기가 목적어죠. 그렇죠. 목적어인데 remember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일 때는 어떤 형태?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와야 된다. Okay. I remember. 얘는 이번에는 bringing이 답이죠. I remember bringing a plastic bag, but I can't find it. 내가 뭐 한다? 내가 언제 기억한다? 언제 비닐봉투 챙긴 거? 챙긴 것을. 그러나 나는
그렇죠. 아. 못 찾겠다. 어디 뒀지? 비닐봉투 어디 뒀는지 못 찾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해석상, 해석 문법 플러스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 했죠. 해석상 과거에 그거 했던 거 기억나는데 지금 그걸 못 찾겠다라는 얘기니까 이번에는 remember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와야지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요거 같은 경우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만나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7번 미추친 부분에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해놓고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출제 의도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바로 출제 의도 파악할 수가 있죠 지금. 출제 의도가 뭡니까? 그렇죠. 1번이냐 2번이냐 이거네요. 그렇죠? 전부 다 ing에다 다 밑줄 꺼놓고는 쓰임이 보기와 같은 걸 묻고 있어요. 쓰임이라 그러면 다른 말로는 역할하고 똑같은 말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럼 얘가 무슨 재료냐? 자, 여러분들 역할 또는 쓰임이라는 말은 이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이게 떠올라야죠. 이거 역할 쓰임하면 뭐 이거 구분하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무슨 언지 여러분들 배운 어는 무슨 어가 있습니까? 주어가 있을 거고 목적어가 있을 거고 보어가 있을 거고 살림 미천 다 떨어졌나요? 과주어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이 배운 어는 이 네 가지 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서술어가 빠졌는데요. 서술어란 말은 잘 못 들어봤고 대신 뭐라 그래요 자꾸? 동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어는 이렇게 다섯 가지 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술어죠. 동사.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붙일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 다 떨어졌나요? 응? 어? 관사. 오케이. 관사도 쓸 수 있어. 맞아. 관사도 있고 또. 쓰지 뭐. 관사. 또. 저 하느님한테 물어보고 있나요? 기도에 응답을 받길 원하고 있나요, 지금? 뭐? 응. 뭐 이 정도 하면 남아있는 건 뭐 감탄사 이런 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 역할이 아니고 뭐? 이거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건 재료라고 얘기했어. 재료. 그러면서 건물에 내가 자꾸 비유해요. 벽돌이란 재료를 가지고 벽돌이란 재료로 얘가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쓰임새는 뭐가 있나요? 벽돌의 쓰임새. 벽이 될 수 있고 기둥이 될 수 있고 바닥이 될 수 있겠죠. 지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사라는 녀석은 얘가 그러면 그거랑 똑같이 벽돌이 벽이 되고 바닥이 되고 기둥이 된다면 명사가 이쪽으로 가면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명사를 서술로 만들고 싶으면 어떡하죠? 명사를 서술로 만들고 싶어. A flower 이거를 꽃이잖아. 꽃이다 하고 싶단 말이네. Be a flower 하면 되겠네 뭐. It is a flower 하면 동사 됐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수식어 하고 싶어. The room이 있는데 The room은 그냥 명사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그거를 어떤 시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지금. 수식어는 어떤 시하고 어찌 시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꾸며주는 말. 그럼 인더룸 하면 되겠네 뭐. 그러면 수식어가 되겠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참 사자에 아참 우리말에 없는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 아이고 그래. 전치사는 누구랑 같이 얘랑 같이 해서 얘가 더 이상 주어 목적어 보호가 아닌 뭐가 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수식어가 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전치사랑.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역할 했으니까 결국 the first step is understanding different culture. 뭔 소리 하는 거야? 첫 단계는 다양한 문화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정보를 좀 써놔야지. 여러분들 보면은 뭐 시험 문제 매각해 아무것도 없고 답만 체크돼 있는데 정보를 좀 쓰세요. 뭐라고 쓸까요 여기다가? 이런 것도 쓰고 이런 말도 써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 지금 이 ing에다 다 밑줄 껐다라는 것은 지금 뭐 동명사냐 현재분사냐 물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데 쓰임 역할을 물어봤으니까 이 정보도 써놓는 게 좋겠죠. 그럼 내가 지금 얘가 뭐라고 쓴 거야? 재료는 명사인데 하는 일은 보호라고 쓴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I don't mind making dinner for you는 뭔 소리고? 난 널 위해서 저녁 식사 만들어주는 게 싫지 않아. 그럼 이거 뭐라고 쓸래? 오케이. 겉 재료도 쓰고 역할도 써야죠. 됐습니까? 네, 동명사고 하는 역할은 목적어라고 썼네요. 됐습니까? I'm sick and tired of arguing with you. 뭔 소리야? 그렇죠. sick and tired of 하면 넌덜머리 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난 넌덜머리 지긋지긋해 이런 표현. I'm sick and tired of. 이 진짜 많이 씁니다. 난 진절머리 나. I'm sick and tired of arguing with you. 난 너와 말다툼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 됐습니까? 그럼 정보를 쓰셔야죠. 그렇죠. 겉 목적어죠. 됐습니까? Wearing a seatbelt keeps drivers safe. 그래서 뜻은? 그럼 드라이버즈의 뜻은? 운전자. 운전자죠. 안전벨트 착용하는 것이 운전자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 문장은 1, 2, 3, 4, 5 중에? 아니, 1, 2, 3, 4, 5 중에? 네, 왜 1, 2, 3, 4, 5, 6, 7, 8, 90 중에라 안 그래? 이 문장을 1, 2, 3, 4, 5 중에 5-2죠. 내가 지금 이 문장 보고 뭘 따져본 거야? 자, 이제 니들 문법적 용어도 알아야지. 문장의 형식을 따진 거죠. 5-2의 대표는 누구야? make a 어떤, keep a 어떤이죠. 됐습니까? 뭐 막간을 해서 문장의 형식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봤고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 쓸 정보는 겉 주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안전벨 it keeps drivers safe 이 말이네요. 그것이 안전 운전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줘. So drivers are safe thanks to a seat belt. 이 말이네요. 덕분에 안전벨트 덕분에 운전자들은 안전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grandmother enjoys talking to me about old times. 그래서 얘는 할머니가 즐기시는데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옛 시절에 대해서. 옛날 옛 시절에 대한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쓸 정보는 겉 목적어죠.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일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what he does first in the morning is taking a shower. 그래서 쓸 정보는 겉 보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중 1, 2 마인드면 뭐만 따지냐? 이게 형용사냐 현재분사냐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다 동명사인데. 그러니까
정보를 불충분하게 쓰면 여기까지 5번 선택지까지 보고 나서는 멘붕에 빠집니다. 어, 이게 다 동명사인데 어떡해. 다 동명사야. 다 동명사인데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어떤 단어에 문제 어떤 단어에 주목했어? 쓰임, 역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어인지 따지란 말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선택지에서 선생님이 형광펜을 한 군데 칠하겠죠, 여기다가. 왜 칠했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2번이죠. 그렇죠, 그 말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The thing that he does, that he does first in the morning. 그렇죠, 얘는 뭐다? 의문사다,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다. 그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샤워하는 것이다. 얘가 보호임을 증명하세요 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래? 것이 것이다 됐다 됐습니까? 명사보호죠.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한번 하고 갈까요? 어, 그래서 뭐? 다 맞습니까? 네. 오. 와우. 와우. 천재들인데? 다음 계속해서 8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보려라 했는데요. 결국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또 무슨 문제야 이거. 동사의 형태 맞습니까?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만나보게 될 어법성 판단 문제 중에 하나라 했죠. 동사가 이게 어떻게 생기는 게 맞냐. 오케이. 그럼 결국은 또 역할이랑 연결되는 거야.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려면 어떤 모습을 띄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럼 그거 하려면 결국 기초적으로 필요한 건 결국은 또 뭐야? 또 해석이고요. 해석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공기처럼. 그렇죠. 어휘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어려운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뭐 in public 정도? In public이 뭔 뜻일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이 뜻이죠. 됐습니까?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in public. 그럼 사적으로는 뭘까요? in private 이겠죠. 방금 public의 반대말 물어본 거예요. private 사적인 private 공공의 공적인 public.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 I used to 했어. 그쵸? 뭐, 그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이것들이니까 동사네. 뭐 트래블을 어떻게 넣으란 말입니다. I used to 뭐 어쩌고 저쩌고 a lot when I was young. 뭐 when I was young은 내가 어렸을 때 옛 어라세 뜻은 많이 이 뜻이네요. 그쵸? 그럼 이 used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이거네. 그쵸? 2번이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뭔데 뭐한 놈인데 이거. 그렇죠. 지금은 안 한다 이거죠. 됐습니까? 일단 가장 큰 특징은 I am이 아니죠 지금. I am used to가 아니고 여기에 비동사가 없단 말은 얘가 형용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아니라는 말은 얘가 익숙해진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결국 조동사 used to인 거고 조동사 used to의 뜻은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조동사 뒤에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인 거죠. I used to travel a lot. 난 많이 여행 다니곤 했었어. When I was you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is used to more speeches in public.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I used to 하고 she is used to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에 문장에 비동사가 없네. 비동사가 있단 말은 이 used to의 뜻은 모일 가능성이 높다. 익숙해진 일 수도 있고 이용되다 이용되는 일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내용 다 해석하면 그녀가 그렇죠 공개적으로 연설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뭐겠다? 이 답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to는 뭐의 to다? 전치사의 to고 됐습니까?
그래서 making 이 대답 듣고 싶어. Making speeches in public 이란 대답 듣고 싶어. She used to making speeches in public 에서 making speeches in public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그렇죠. What is she used to 의 뜻은 그녀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니?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재료는 making speeches in public은 재료는 동명사, 명사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하는 역할은 목적어죠. 전치사의 목적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8번 유형의 문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만나볼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9번. 뭐 지금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뭔 문제가 나오고 있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거에서 관용적 표현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관용적 표현 가지고 8번 문제와 9번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Okay, my mother feels like taking a rest under the tree죠. 됐습니까? Okay, 뭔 소리야? 우리 엄마가 나무 밑에서 그렇죠. 쉬고 싶은 기분이 든다. 쉬고 싶어 하신다. 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feel like doing. feel like doing이죠. 그 다음에 and looks forward to joining이네 뭐. 됐습니까? and looks forward to joining the badminton club. 답은 5번이고요. 뜻은 and은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학수고대한다. 엄청 기대한다.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뭐 말하기? 기대 말하기. 됐습니까? Look forward to는 학수고대하다.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많을 건데 그렇게 가르쳐주면 요즘 애들은 뭔 소린지 잘 모르죠.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대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forward to doing 가지고 문제 냈습니다. 전치사의 to라는 거. 연달아 두 번 to가 전치사의 to다라는 거 했고요. 이 책에 나오지 않는 전치사의 to가 뭐가 있었냐면요.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뭐뭐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 하는 것도 교재에는 안 났지만 내가 이것도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기억이 난리가 없죠. 아, 되게 당당하네요. 그래서 뭐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그렇죠. 아기들을 돌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걸 했습니다. When it 그래서 뭐뭐 하는데 있어서라는 표현은 뭐다? When it comes to taking care of babies. 아기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I'm professional. 내가 전문가야. 내가 잘해. 그래서 when it comes to 이것도 동명사를 사용하는 수거입니다. when it comes to 어떤 것 when it comes to good movies 좋은 영화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뭐뭐가 좋은 영화야 뭐 이거. when it comes to 라는 표현 됐습니까? 네. 이것도 고1 때 나올 거예요. when it comes to do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거 해놓기 딱 좋잖아. 애들 사기치기. 저 투부정사처럼 보이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전치사의 투. 그러니까 시리즈로 이렇게 모아놓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전치사의 투라서 뒤에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가 뭐라 그랬어? 동사의 형태. 근데 이거 IN 투 동사 운영할 것 같은데 to doing 해야 되니까 학교선생님 무척이나 좋아들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used to 같은 경우에는 해석 능력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뭐뭐 하는데 익숙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뭐뭐 하기 위해서 이용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 바르게 고쳤어라. 여러분들 싫어하는 유형이죠. Mary didn't go cycling yesterday. She wanted to avoid to meet Peter. 답은 뭐 5번이고요. 당연히 미팅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각각 문법을 제목을 달아보자면 1번에다가는 과거 시제 부정문이고 몇 학년 때? 1학년 때 배웠죠. 됐습니까? 만약에 메리가 갔었으면 메리 웬트였는데 안 갔다 하려니까 didn't go 됐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제목 붙여주면 되겠죠. go cycling. 그쵸? 그래서 제목은 뭐뭐 하러 가다죠.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그쵸? 자전거 타러 가다. go cycl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고 1, 2, 3. 오케이. 그 다음에 yesterday랑 어울리는 거. 지금 여기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yesterday랑 어울리는 부분을 찾으세요 하면 뭐라고 하면 돼? didn't go랑 어울리고 있죠. 어제 자전거 타러 안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she wanted. 그녀가 뭐 했었다? 원했었다. 피터 만나는 것을 피하기를. 그러니까 피터 만나는 것을 원했었다 하면 안 되겠죠. 피터와의 만남을 피하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죠. 그니까 want는 누구처럼? want처럼 what에 대한 대답으로 to도 좋아하고요. avoid는 누구처럼? Okay, 이 자리에 동명사 목적 avoid doing이죠. enjoy doing, avoid doing. 그러면 한번 가보자. enjoy 식구들 enjoy doing, avoid doing, finish doing, keep doing, annoy. 노이는 짜증나게 하다고요. 얘는 뭐 ing나 to도를 목적으로 가지는 형태보다는 여기 그냥 whom에 대한 대답일 것 같은데요. Don't annoy me. 또 그리고 practice doing. 양말 코에 끼운 거 생각났구나. practice doing. 또 끝인가요? deny doing. 그렇지. 뭐뭐 하는 것을 부인하다 부정하다. deny doing. 야 너 걔랑 사귄다며? 아니야. deny doing. deny meeting him. 또 stop doing. 그렇죠? 뒤에 to do가 오면 stop 뒤에 to do는 why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 선생님 stop 뒤에 내 to do 오는 거 봤는데요. 그럼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한 의도로 가던 길을 멈추다 라는 1형식 문장이라 했습니다. 그거 지금 최소한 몇 형식 문장에 대한 얘기야? 3형식 문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적으로서 뭐가 오는가에 대한 얘기니까. 또 수탑 나왔으면 연달아서 이해하면 되잖아. 이거 quit doing 됐습니까? 또 끝입니까? 마인드 meeting him.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이죠. enjoy, avoid, finish, keep doing, practice doing, deny doing, stop doing, quit doing, mind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틈날 때마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동사의 형태 가지고 문제 내기 좋잖아요.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1, 2, 3, 4, 5 중에 뭐가 틀렸냐. Jessie remembers inviting friends to her pajama party next week, so she began to make invitation cards. 답은 몇 번이고? 2번이고, 그쵸? 2번의 녀석을 to remember, to invite 참. 예,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 해석해보면 되겠죠. Jessie가 뭐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파티 언제 있을? 다음 주에 있을 그녀의 파자마 파티에 친구들 초대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 참 친구들 초대해야지. 그럼 앞으로 할 일을 현재 기억하는 거야? 과거에 했던 일을 현재 기억하는 거야? 그렇죠. 아 내 할 일 목록에 이거 넣어놔야지. 친구 초대하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가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녀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만들기 시작했다. 그쵸? 뭐 이거 비계는 뭐 별로 할 거 없고 따질 거 없고 맞냐 틀렸냐 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얘가 누구 같으니까? like 같으니까 얘 대신에 making 해도 된다라는 거. 뭐가 오든 상관없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그쵸? 문제 유형 칼질하기. 오케이. 누가? 뭐 했다? 사과했다. 무엇에 대하여? 요렇게 밑줄 꺼놓고 이과의 주요 문법인 동명사네요. 한번 길어봤자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보니까 뭐뭐에 대하여 사과하다는 딱 보여. 그쵸? 뭐뭐에 대해서 사과하다는 뭔 것 같아? 그렇죠. Apologize for죠. 일단 확실히 답이 안 되는 거 1번 딱 확실히 답이 안 되네요. 1번 왜 바로 X 해버렸습니까? 그래서 사과 안 했다고 그러고 있잖아. 됐습니까? 이 부분 딱 보자마자 여기다 X 표시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 2번도 연달아서 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사과 안 했다네. 그럼 3번, 4번, 5번 사과했다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캠페인에 참여 안 한 거래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고 쓸래요? 정보. 동명사의 부정이라고 쓰고 뭐라 그러면 돼?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다. 그러면 이제 not doing? 아니네요. 뭐 답은 4번이네. 됐습니까? Jack apologized for not taking part in the campaign. 그래서 3번하고 5번 답이 될 수 있었는데 얘들은 지금 take의 형태가 3번은 take의 형태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엔 take를 동명사 한 건 맞는데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인데 doing not 해놔서 틀렸죠. not taking part in the 오케이. 그래서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take part in 하면 연달아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오. 택 파티 인, 파티시페이트 인, 조인 인.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1 때 진짜 많이 만나게 될 단어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파티시펀트가 뭘 것 같아요? 파티시페이션? 자, 이거 곧 만나게 될 거니까 만나면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세요. 뭐 뜻일지. 뜻은 안 알려주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Participate in을 하면 participant는 최소한 추측은 될 거야. 한번 추측시켜 볼까? 캠브리지 나와. 이거 한글로 또 나오면 안 되는데. 'The game is an international sporting event with more than 3,000 participants.' 'The game is an international sporting event with more than 3,000 participants.' 여기에 participants가 있네요. She has been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discussion. She has been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discussion. 이 두 문장 정도 보고 participant 뭐야? participant의 뜻을 추측할 수 있나요?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참가자죠. 됐습니까? 참가자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She has been an active participant. 그녀가
활발한 참가자다. In the discussion. 그 토론에서. 디스커션도 디스커스를 알면 추측이 가능하죠. 디스커스 하면 머릿속에 연달아서 뭐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없나요? 디스커스 하면 연달아 딸려 나오는 거 없어요? 그렇지. Enter, Visit, Marry, Attend, Greet 다 뭐예요? 그렇죠. Discuss the matter, Marry me, Enter the room. 얘들이 시리즈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합니다. 전치사는 넣고 싶은데 Marry with 하면 안된다. Enter into 하면 안된다. Visit to 하면 안된다. Greet to 하면 안된다. Greet가 뭐였더라? 인사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건 당연히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라이브. 그렇죠. In a live debate on television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걸 live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We were participants in a live debate on television. 우린 뭐였다? 참가자였다. 어디에서 생방송? 디베이트가 뭐예요? 토론이죠, 토론. 말다툼하는 거. TV. 됐습니까? 100분 토론, 생방송 100분 토론 참가자였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어떤 거? Willing. 뭘 것 같아. The students willing to be, the students claim to be willing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 Willing 뭘 것 같아? 일단 그러면 뭐 너무 많은 걸 추측하기 힘드니까 claim to do 하면 요구하다, 요청하다. claim to do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데 뭐 할 것을 willing participant가 되기를 어디에서 in the experiment에서 experiment는 그렇죠 알고 있어야 돼 단어죠. 학생들이 그 실험에서 willing participants가 될 것을 요구한다. 매너 있는 활동적인 오. 그래서 willing 하면 적극성 있는 active. 예스 아이 윌 하면 뭐야? 그래, 제가 할 거다 이 말이잖아. 어? No, I want 하고 느낌이 다르잖아. 그렇죠? 쥐가 하겠대.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데. 액티브해요? 패시브해요? 액티브 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e willing to do는 뭘 것 같아? Be willing to do. 그러니까 be willing to do라잖아. 뭐뭐를 막 하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기꺼이 뭐뭐 하려 하다. 이라는 수어겠죠. 됐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어를 확장하세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take part in에서 willing to do까지 가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가 뭐 할 것이라는 것을 라는 것을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 할 수가 없다? 상상할 수 없다. 그렇죠? 이미지는 누구처럼? 별로 안 들어봤는데 인조이처럼입니다. Imagine doing. Imagine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장의 형태, 패턴. 내가 이제 패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어떤 뭐 tell a to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 make a do 이런 형태. 그래서 imagine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는 일단 imagine doing이 있고요. imagine doing은 뭐겠어? imagine doing 뭐뭐 하는 것을 상상하다겠죠. 그럼 imagine a doing은 뭘까? a가 뭐 하는 것을 상상하다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imagine a doing은 1 2 3 4 5 중에 뭐게? 5-4
3에 A,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건데 imagine은 doing을 좋아하기 때문에 want A to do는 5형식에서 목적의 보호가 to 부정사로 오지만 imagine은 똑같은 5형식에서 A가 하는 행동을 to do가 아닌 doing의 형태, 동명사 형태로 만들어서 5형식 만듭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이걸 쭉 끊어 얘기하고 나서 쭉 훑어봤어. I can't imagine 뭐 failing the exam. I can't imagine to fail the exam. I can't imagine his failing the exam. I can't imagine him to fail the exam. 딱 봤는데 아유 6번에 나 같으면 이것도 쓰겠다. I can't imagine. 그다음 뭐라고 쓸 것 같아? 힘을 쓸 거야? 아니겠지. 힘을 쓰겠지. 힘 하고 그 다음 뭐 쓸 것 같아. failing 쓰겠지 뭐. 6번에다가 6번 선택지는 I can't imagine him failing the exam 써놓고 답은 3번 5번이다 이러겠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imagine은 누구처럼 이거 섞여 있고요. 첫 번째 imagine은 enjoy하고 같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섞여 있는 건 뭐? 그렇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죠. 근데 뭐도 봐준다? 얘도 봐준다. 됐습니까? 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누구의 뭐뭐 하는 것 이란 형태로 그래서 failing the exam 그가 시험에 실패하는 것을 이렇게 되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마치 어떤 구조가 보이냐면 imagine A doing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된다 했죠. 됐습니까? 뭐 굳이 3번은 뭐 몇 형식이냐 6번은 몇 형식이냐 따진다면 3번은 3형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은 5형식인 건데 뭐 형식 지나치게 따질 필요 없고요. 의미 전달이 더 중요하죠. 됐습니까? 자, 그 거의 만약에 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I can't imagine failing the exam. 이거는 그렇죠. 난 내가 시험에 실패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죠. 이거 됐습니까? 1번은 여기에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는 people처럼 일반인이거나 또는 문장 전체의 주어인 I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긴 뭐겠어? 여기 굳이다가 지금 이 문장에다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 맞다면 여기다 뭘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은 거야? My나 me를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은 거죠. 내가 실패할 것을 상상 못하겠다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1번은 얘가 이 의미가 빠져 있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 있다 했습니다. Imagine은 목적으로서 동명사를 가지는 enjoy하고 같은 성격의 녀석이란 것과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얘는 왜? 어? 와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4번 관로 안에 동사를 ing 형태의 동명사로 바꿔야 하는 문장의 개수는 해놓고 뭐 쭉 훑어봤는데 뭐 그렇네. 그치? 그렇잖아. 그쵸? 뭐 E부터 얘기할까? A, B, C, D, E 중에서 뭐부터 얘기할래? 순서대로 할까요? A부터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는 I hope to take pictures of beautiful flowers고 hope 위에다가 뭐라고 쓸까? want 같은 애다 됐습니까? hope to do, want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어? C로 가면 되겠네. Mr. Miller decided not to stay at a hotel on holidays. 그래서 밀러 씨가 뭐 했다? 결정했다. Not to stay at a hotel. hotel on holidays.
휴가철마다, 휴가 때마다 호텔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었다. 그래서 decided 위에다가도 W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하고 C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시 B로 가볼까? B, 그 말맞은 형태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We in the city. 그렇죠. After driving all night. 우리가 그 도시에 도착했다. After driving all night. 그렇죠. 밤새 운전을 한 후에. 그러면 after 보고 얘를 얘라 그럴까 얘라 그럴까? 그게 뭔데? 아 그래? 그러면 또 무슨 뜻도 있는데? 응. 또 뭔 뜻? 뭐뭐 한 후에 또 뭔 뜻도 있어? 내가 지금 애프터 보고 전치사냐 접속사냐 물어본 것 같지 않나요 혹시? 그래서 뭔데요? 전치사죠. 그렇죠. 애프터는 근데 접속사도 되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프터는 because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 겁니까? because하고는 다른 겁니까? 어떤 점이 다른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얘는 둘 다 되죠. 만약에 애프터한테 뭔 일이 생겼어. 그래서 애프터한테 뭔 일이 생겼다 얘기할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그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딱 되더니 얘가 미쳐가지고 앞으로 애프터는 접속사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전치사로 사용하는 놈은 전부 다 가둬버리겠다, 감옥에 쳐넣겠다 이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애프터 오브를 만든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창의적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After we after we drove all night 해야 되겠죠. After we drove all night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After가 둘 다 되는 거 고맙죠. 네. 됐습니까? We arrived in the city after we drove all night. 접속사로 하는 순간 뭐 어떤 뇌 머릿속에서 어떤 작용을 해야 됩니까? 얘가 접속사로밖에 못 쓰는 순간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그것만 그거하고 끝인가요? 아니요. 내가 여기 이러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제도 봐야 되는 거죠. 어느 게 훨씬 편해요? 전치사가 훨씬 편한, 접속사가 더 편합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동명서로 해야 되는 거 했으니까 일단 여기 카운트 지금까지 본 거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물정자 쓰면 되겠죠. 이런 문제에선 풀 때. 됐습니까? 오케이. A, B, C 살펴봤고요. D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The sun will not stop producing light and heat.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여기에 문법적으로 to produce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되죠.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얘는 못 쓰는 겁니까? 의미 때문에.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되잖아. 네. 그렇죠. 문법적으로 된답시고 여기 넣었어. 그러나서 이제 뭐 해봐? 해석해볼까? 만약에 to produce를 넣고 그러면 the sun would not stop to produce light and heat.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빛과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전기를 멈추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태양이 저기 막 이렇게 태양이 계속 이렇게 회전하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 would not stop 하면 뭐 하진 않을 거야? 갑자기 딱 멈추진 않을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열, 빛과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전을 멈추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상한 문장이 됐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의미상 얘가 지금 하는 말은 태양이 빛과 열을 생성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태양이 빛과 열을 만드는 것을 그만하진 않을 거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형태밖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스타 위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이라고 쓰면 되겠죠. 목적어로서 인조이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spent my pocket money buying these shoes죠. 그렇죠? 이거 제목이 뭐인 거에서 다뤘어? 입을 매물죠. 뭐? 관용적 표현 또는 뭐? 수거.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upon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busy do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난 너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cannot help doing 같은 말 cannot but do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 그 다음에 네가 하려고 했던 건 뭐지? 얘가 뭐 하려고 하다가 틀렸는 거 있는데 해봤자 소용없다 는 뭔데? 울어봤자 소용없다 하면 되겠지 뭐 울어봤자 소용없어 이 자식아 it is no use cr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spend a doing입니다 I spend 내가 썼다 my pocket money my pocket monster를 써버렸죠 뭐 하는 데다가 이 신발 사는데 pocket monster를 당근에 올려서 팔았다 재미 하나도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니들 되게 착하다 때리려고도 안 당장 그런 드림은 멈추지 못할까 그래서 ing 썼는 거 하나 둘 세 개인가요? 세 개네요 됐습니까? 그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해놓고 이번에는 제시카 뭐뭐뭐 reading science fiction books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여기 알맞지 않은 거니까 뭐 다 일본이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to read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몇 문제째 나왔는지 한번 나중에 카운트 해보세요 이 문제 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finished minds give up doing 우리가 뭐 아까 할 때 빼져먹었던 거 give up이었네요 give up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르게 고쳐 쓴 것은 Sophia likes I make dinner because she doesn't like cooking. 뭐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일단 소피아가 뭘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저녁을 만드는 것을. 그렇죠. 내가 저녁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녀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당연히 뭐겠다. My making이고 6번은 뭐 쓸래? Me making이죠. 내가 답이 될 수 있는 선택지 하나 더 썼으니까 문법 제목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피아 does likes my making dinner because she doesn't like cooking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를 딱 쳐다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7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렇잖아. 답이 될 수 있는 7번을 하고 싶어졌죠. Me makes가 된다. 참 희한한 것도 되네요. 7번. 4, 6, 7이 답이 되고 싶어. 근데 하필이면 like를 보고 그 생각이 들었대. 뭘까? 그렇죠.
그렇지. For me to make죠. 소피아 likes for me to make. 소피아가 좋아한다. 누가 뭐 하는 거? 내가 만드는 거. 내가 만드는 거. 내가 만드는 거. like는 누구처럼? like처럼. 동명사가 와도 되고 투부정사 와도 되잖아. 목적으로서. 그러면 동명사의 목적어는 원칙상 소유격 플러스 ing죠. 근데 목적격 플러스 ing도 되고. 근데 얘가 like니까 to make dinner도 목적어로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뭐가 필요한 거야?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for 플러스 목적격 투두를 해도 답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은 그동안 배웠던 문법 잘들 연결하고 계세요? 응? 그냥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 문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다면 이제 3학년 때는 찌끄레기 문법들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문법을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이렇게 뭐 내가 수업하는 스타일도 보면은 막 이렇게 돋보기 보고 들여다보자 했잖아. 그래서 돋보기 보고 들여다보고 이거는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뭐 해요. 이제 뭐 높이 올라가서 숲을 좀 보자라고 얘기하잖아. 응? 이제는 여러분들 돋보기 보는 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저 높이 올라가서 문법 전체를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 이게 이거랑 연결되는 거고 이게 저거랑 연결되는 거고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이렇구나. 오케이. 그 다음 AB 안에 주어진 말에 알맞은 형태를 써라. 제시 Thank you for lending me your digital camera. It was really useful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시가 뭐래요? Oh, I completely forgot. 아, lend 동사 뭐냐? Forgot to lend it to you. 같은 소리 하고 있네. Lending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둘 다 lending 일줄이야. 하나는 lending, 하나는 to lend일 줄 알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랜딩이 돼야 되는지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러면 돼? 얘한테 물어보라 그러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시야 뭐 나한테 너의 디지털 카메라 빌려준 것에 감사한다 이러고 있죠. Thank you for doing이죠. 전치사의 목적어죠. 빼박 to lend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니까 나한테 너의 디지털 카메라 빌려줘서 정말 고마워. It was really beautiful. 그래서 it은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왜? Your digital camera 대신 왔단 말은 인칭 대명사야 비인칭 주어야 가주어야 가목적어야 이때 강조 구문의 it이야. 인칭 대명사 됐습니까? 뭔가 대신 왔는데 암만 길어봤자 한 거를 얘기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I completely forgot. 내가 완전히 뭐 했다? 그렇죠. 뭐를? 너한테 그거를? 빌려주었던 거를 깜빡한 거야. 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깜빡했고 안 빌려준 거야. 그렇죠. 빌려줬었는데 깜빡하고 있었으니까 과거 행동을 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왜 타임을 가지면 그렇죠. 미추신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내과 다른 거 쓰임이라 했어. 그래서 뭐도 쓰고 재료도 쓰고 뭐도 쓴다. 역할도 써야 하겠습니다. Shopping with friends makes me happy. 1, 2, 3, 4, 5 중에 5-2 make a 어떤 오형식 문장이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쇼핑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정보를 쓰면 것 주죠 됐습니까? 동명사 명사라는 재료로서 하는 역할은 주어의 역할을 한다.
예, 이제 여러분들 뭐 고등학생인데 이런 얘기 그만하자. 명사라고 하지 뭐 이제. 됐습니까? 동명사로서. 그 다음에 The boys are making robots in the classroom. 남자아이들이 교실에서 로봇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는 뭐? 현이고 그 다음에 뭐? 보어죠. 보어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재료, 보어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뭐하고 뭐? 그렇죠. 지금은 보어 중에서도 명사 보어가 아니고 뭐예요? 형용사 보어죠. 현재 분사로서 보어를 한다는 얘기는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비동사 만나서 뭐뭐 하는 중이다를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아, 질문이 길었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What I like best is listening to popular music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정보를 쓰면 것이고 이번에는 보어죠. 그리고 what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2번이죠. 두 번째 배운 거. 관계 대명사.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팝 음악을 듣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됐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뭐 이것도 여러분들에 맞게 쓰면 동명사고요. 그 다음에 보어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예, 현재 분사라고 뭐 다 쓸까요? 현분이라고 할게. 현분이고 보어다. 현 ing가 현재 분사고 보호란 얘기는 곧 이 녀석 요렇게 합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요렇게 합쳐서 시제를 얘기한단 말이야. 시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현재 분사이고 보호란 얘기는 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 또는 과거 진행형, 진행형 시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뭐 그건 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일단 답으로 아주 유력한 것은 답은 2번이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4번, 5번을 살펴보면서 맞는지 보면 되겠네요. They enjoy spending their holiday in Spain. 그들이 스페인에서 휴가 보내는 것을 즐긴다고요.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그 다음에 Edward thinks of climbing trees this afternoon. Edward가 뭐한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한다. 언제? 오늘 오후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명사고 하는 녀석은 하는 역할은 목적어죠.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목적어 이 이제 역할 쪽을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 보어, 보어, 목적어, 목적어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답은 1번이 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 잠깐만 나머지 4과 다른 거군요. 아 1번 답이 안 되네. 미안. 미안합니다. 나머지 4과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쓰임이라고 했는데 사실 쓰임이 아니고 뭐다? 재료가 다른 걸 고르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한 놈만 현재 분사고 나머지는 다 동명사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밑줄지 부분을 동명사로 바꿔 쓸 수 없는 것이라 그래 놓고 begin 뒤에 갖다 놓고 like 뒤에 갖다 놓고 continue 뒤에 갖다 놓고 hate 뒤에 갖다 놓고 promise 뒤에 갖다 놨어. 그쵸? 그럼 답은 5번이죠. 뭐겠어요. 지금 결국은 이 문법의 제목은 무슨 어로서? 목적으로서 뭐의 형태?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맞냐는 것은 그 문장의 동사한테 물어봐야 된다. begin, like, continue, hate, 뭐 start 빠져 있고 love 빠져 있네요. 그렇죠? 근데 promi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promise to do밖에 안 됩니다. Billy promised 약속했었다. To go to the theater with me 나와 같이 극장에 가는 것을 약속했다. 가기로 약속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타임? 몇 개? 한 개, 오 개죠? 그 다음에 얘는 왜? 꼭 투두라고 해야겠어. 이제 외울 때 됐어. 외워야 돼. 목적으로서 투두.
이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우리가 사망되면 동명사도 의미상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몇 번에 들었냐 2년 들었어요. 그럼 투부정사가 for plus for me to do라든지 of me to do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동명사도 그렇다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되게 비슷한 편이 많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 투부정사가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다면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3번 배웠어. 얘는 왜?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 문제를 틀린 이유하고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똑같아. 이걸 더 외워야 이제는 외워야 할 거 아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무엇을 스테이크를까요? 스테이크 먹는 것을 뭐하니? 원하니? Do you feel like eating steak 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Feel like doing이죠. 수거죠. 수거. 관용적 표현. 그 다음에 그는 공주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없다. 현재네요. 누구는? 그는. 누구랑 공주랑 사랑에 빠지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모두 있고 can't help doing이랑 can't but do can't but do can't help doing help doing 됐습니까? 그러면 he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the princess 하면 되겠네요. 20번 문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수거를 외우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네요. can't help doing can't but do 헬프 자리에 can't but이라면 for이란 동사 원형으로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요즘 밤에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있다. 계속 1, 2, 3 똑같은 주소네요. 그렇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doing 됐습니까? 그러면 I have trouble sleeping at night 해야 되겠네요. Have trouble doing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3번이 틀리셨고요. I have trouble sleeping at night these days. These days 하면 이제 뭐 시리즈 쭉쭉 나와야죠. These days. 뭐 없어요? Nowadays. Nowadays. Nowadays가 어디 있습니까? Nowadays. 뭐 이거 하면 뭐 쭉 하다가 이제 얘하고 얘는 추석 때 안 모인다 뭐 이러면서 얘기 끝내지 않나요? 일단 R로 시작하는 recently. Nowadays, these days. 그 다음에 뭐? Lately. 늦은 late. 늦게 late. Lately는 무슨 뜻? 최근에 요즘 됐습니까? 그래서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 없다. hard, hardly 아무 관계 없고 high, highly 아무 관계 없고 에? 네? 이러면서 얘기가 안 끝내던가요? 네. have trouble doing 그 다음에 아빠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느라 바쁘다. 이건 또 그거네. 뭐뭐 하느라 바쁘다? busy doing Dad is busy preparing dinner in the kitchen. Be busy, be busy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busy 된장찌개 아니고요. 재미없고요. 그 아기는 나를 보자마자 울음에 터뜨렸다. 그래서 on seeing me, the baby bursted into tears. 됐습니까? 이제 요거 곧 만나게 될 녀석 나왔네요. Burst into 어떤 것. 그러면 이 명사를 동사처럼 우리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tear의 뜻은 눈물이죠. 그러니까 burst into, burst into, burst는 갑자기 뭔가 폭발하는 걸 burst라 그래요. 원래 뜻은. 뭔가 갑자기 팍 터져 나오는 걸 burst라 그러는데, burst into tears 하면 뭐가 갑자기 튀어나왔단 얘기입니까? 눈물이 갑자기 튀어나왔단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갑자기 울었다.
그래서 표현 burst into는 into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는데 이 명사를 동사처럼 해석합니다. 갑자기 뭐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cried suddenly 이런 뜻이에요. cried suddenly 갑자기 울었다. 오케이. 그래서 on seeing me 밑줄 긋고 내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As soon as the baby 그렇죠. As soon as the baby saw me, the baby burst into tears. 자, 그 다음에 tear 하면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거 읽어보세요. 티어겠죠? 그렇죠? 이거 읽어보세요. 테어링이죠. 얘를 티어라고 읽으면 눈물이고요. 얘를 테어라고 읽으면 찢다. 티어라고 읽으면 명사로서 눈물이고요. 테어라고 읽으면 찢다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뭐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어떤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네. 뭐 여기에는 뭐 이런 거 하면 뭐 연달아서 이런 거 생각나지 않나요? Desert 하면 사막이고 Desert 하면 버리다라며. 버리다. 폐기하다. 그러면 Deserted Land 하면 뭐예요? Deserted Land. 버려진 땅이겠죠. 됐습니까? 뭐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 얘를 뭐 데저트라고 읽으면 사막이고 디저트라고 읽으면 버리다이듯이 얘를 티어라고 읽으면 눈물이고요. 테어라고 읽으면 찢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될 학년이 되고 있어요. 되게 많죠. 알아야 될 게. 그렇죠? 뭐 같은 얘기 여덟 번 할 거니까 그때쯤이면 기억 안 나겠나. 자, 21번. 어법상 옳은 것은 몽상 다 고르래요. 됐습니까? 야, 어법상 옳은 것을 하나만 고른 것도 짜증나는데 두 개 이상 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짜증나네요. Amy was happy with going not to school. X죠? 네. 빠르게 고치면 Amy was happy with not going to school. 그렇죠. Amy was happy with not going to school. Amy는 이제 Amy 대신에 초희 뭐 이런 걸 바꾸면 되겠다. 초희 was happy with not going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나요? 속으로는 그랬나요? 자, 그래서 여기 제목을 넣으면 일단 해석에 Amy가 뭐 했냐면 행복했죠? 뭐에 대해서 학교에 안 가는 거,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doing에 not 넣으면 그 문법이죠.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그 다음에 I'm interested in helping the homeless. 나는 집 없는 사람들을 돕는데 관심이 있다. 됐습니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in과 연결한 helping의 형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좀 이따가 더 홈리스를 뭐로 바꿔 써도 되는지를 물어보겠죠. 그쵸. 오케이, 어쨌든 얘는 동그라미입니다. 틀린 데가 없죠. 홈리스의 뜻이 뭐예요 근데? 그럼 무슨 품사야? 형용사네? 도어가 형용사 앞에 와? 말도 안 돼. 틀렸네 이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She forgot reading the book in her childhood. 그녀가 언제 잊었어요? 과거에 잊었어요. 그렇죠. 언제 책을 읽었던 걸? 그녀의 어린 시절 더 과거의 책을 읽었던 사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그 책 읽었던 것을 깜빡했다. 그래서 뭐 여기에 in her childhood하고 그 다음에 read의 형태가 reading인 게 서로 아주 짝짝꿍이 잘 맞고 있죠? 됐습니까? 과거에 했던 일을 잊었다 할 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래서 forget이 to do를 목적으로 가지는지. 만약에 여기에 to read가 온다면 틀린 거죠. 어린 시절이 왔는데 여기에 to read 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린 시절에 아주 꼼꼼할 때 콩지팥지 읽었던 것을 깜빡했다. 그니까? 그 다음에 he tried explaining the situation but his dad didn't listen to him. 그럼 내용상 여기에 try는 1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 돼? 노력했다 라는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는 뭐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께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의 말을 안 들었다라는 말하고 시험 삼아 설명해 봤답니까? 설명하려고 노력했답니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죠.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맞죠? 네. 그러면 이건 동그라미야, X야. X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To explain the situation.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하고 연달아 얘기하면 얘는 3번은 그녀의 어린 시절에 과거에 했던 걸 까먹었다니까 이거는 리딩의 형태가 맞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노력 뭐 설명 상황 situation을 explain 하려고 애썼지만 안 들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니까 이건 to do가 맞는 건데 이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I wouldn't mind he opening the window. 동그라미야 X야? X죠? 그러면 동그라미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I wouldn't mind his opening the window. 또는 him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5번, 선택지 5번의 주소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나는 그가 창문 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 뭐 X 표시 하나도 없는 거를 하면은 그러면 2번하고 3번이네요. 시간 막 써놓고 너무 쓴 게 많아가지고 안 보인다.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은 해놓고 뭐 denied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피아 denied. 소피아가 뭐 했다? 부인했다. 그래서 발뺌했다. 범죄자들이 잘하는 거 있죠. 됐습니까? deny 했다. 그러면 여기 deny 위에다가 뭐라고 쓸래? e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하나만 한 게 아니고 뭐 하나 섞어 놓고 싶었나 봐요.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그치?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이제 얘가 e라고 썼으니까 여기에 deny 위에다 e라고 썼으니까 몇 번 아니면 몇 번인데 1번 아니면 4번인데 근데 그거 그 쓸데없이 섞어 놓은 것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섞여 있는 문법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doing에 누가 하는지 밝히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건 my doing, 그녀가 하는 건 her doing, his doing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소피아가 뭐 했다? 부인했다. 어제 그 파티에 갔던 것을. 나 파티 안 갔는데. 됐습니까? 네. 파티에서 누군가 죽은 거죠. 나는 안 갔다 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It's impossible to live on Mars. 이것하고 똑같은 뜻인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일단 뭐 무슨 뜻이 같은 걸 했으니까 해석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it은 대시 되죠? 될 리가 없죠? 왜? 그렇죠. 3번이니까. 됐습니까? 세 번째 배운 가주어진 주. 불가능하다. 화성에서 사는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밑에 딱 보니까. 그렇죠? 답은 몇 번이고? There is no living on Mars. 그렇죠? 그럼 주소는? 수거죠. 관용적 표현. There's no doing. 뭐뭐 하는 건 없어. 뭐뭐 하는 건 불가능해. There's no living on Mars. 그 다음에 물어봤다 소용없다는 뭐였더라? It's no use cry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치신 부분은 잘못 고쳐 쓴 것은 The rain kept me from going on a picnic.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비가 내가 소풍 못 가게 했다 이거죠? 그쵸? A가 뭐 하지 못하게 한다 라는 수거는 doing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얘를 안 써놓고 이렇게 고치면 돼요 안 돼요? The rain kept me going on a picnic 하면 문법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의미 해석이 이상해지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The rain kept me going on a picnic 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 그 비가 내가 계속 소풍을 가도록 만들었다. Keep A doing. A가 계속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from이 있어야지 내용도 어울리겠죠. Keep A from doing. 수거 수거. A가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다. Keep A from doing 할 때 keep 밑에 괄호하고 뭐 써있는 거 혹시 못 봤나요? Keep A from doing 해도 되고 Keep A from doing 해도 되고 Prevent A from doing도 된다라는 거 혹시 모르시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뭘 못하게 한다라는 표현 두 가지. Keep A from doing, Prevent A from doing. 근데 Prevent는 Prevent A doing 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Prevent A doing 해도 A가 doing 못하게 하는 거고요. Prevent A from doing 해도 A가 doing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keep은 from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prevent는 있고 없고 상관없다. 제일 짜증나 그치? 됐습니까? 뭐 지금 짜증나지만 한 8번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Frank agreed to ride our bicycles in the park. Frank가 뭐 했다? 동의했다? 자전거 타? 네. 것을 어디서? 그 공원에서. 그래서 agre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ride 하면 되겠죠. agree to do.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에 동의하다는 agree to do고요. 어떤 사람에게 동의하다는 뭐였더라? do you agree with me? 됐습니까? 오케이. agree to do, agree with 사람. 그 다음에 그 의견 영어로 the opinion이죠. 네. 그러면 너는 the opinion에 동의하니? Do you agree to the opinion? 오, 그렇죠. agree to 어떤 것? Do you agree to the opinion? Do you agree with me? Do you agree to do? 그 다음에 3번 엎질러진 우유다 엎질러진 물이다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까지 틀린 거 계속 없었고요 그 다음에 We felt sorry about Anna's failing the exam 우리가 뭐 했다? 유감을 느꼈다 Anna의 시험 망친 것에 대해서 맞죠? 그 다음에 Mark stopped taking a short break after a long walk. After a long walk의 뜻은 오랫동안 걸은 후에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긴 산책 후에 그러면 여기에 의미는 마크가 휴식을 한다는 얘기겠어? 휴식을 안 한다는 얘기겠어? 그렇죠. 휴식을 한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긴 산책 후에 After a long walk란 말이 와 있으니까 그럼 마크가 휴식을 하는 걸 멈춰야 돼 휴식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춰야 돼 가던 길을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take의 형태는 to take고 그러면 여기에 stopped는 held야 quit이야 held죠 held는 hold의 과거인데 hold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non move의 뜻이 있다 했죠. non move.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짧은 휴식을 그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휴식을 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췄다 해야 되겠고요. To take a short break는 이 대답 듣고 싶어. To take a short brea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y did Mark stop after a long walk?'죠. 왜 멈췄니? 한참 걸은 후에.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 그래서 1, 2, 3, 4, 5 중에 Mark stopped. 일형식이죠. 그렇죠? 누가 다 빼고는 why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만 남았으니까 주어 동사 빼고는 다 수식어네요. 네. 그런 걸 보고 몇 형식이라 그래? 일형식. 일형식이죠. 나머지 다 할 수가 어차피 없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갖고 오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리 운동했다. 어? 네, 두고 갈 거면 저 위에 그 대나무로 만든 저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